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기부하는 것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누가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 맛있게 잘 먹고. 익산 명물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입니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문을 열고요. 끝나는 시간은 10시, 밤 10시까지 해요. 붕어빵하고 와플하고 계란빵. 요즘에 장사가 안 돼서 옥수수도 얼마 전부터 팔고 있고.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네. 목감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 비 맞아가지고. 안녕하세요. IMF 때 모든 사업을 다 접고 전북대 지하도에서 자판을 이렇게 했었죠. 여기는 11년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학생 어서 와요. 한맛 하나고 슈크림 맛 하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예뻐. 인사도 잘하고 예쁘니까 아저씨가 슈크림 하나 내서 주실게. 저희 집이 맛집으로 유명해가지고요. 군산, 김제, 황등, 전주 근대서도 많이 찾아오는데 특이하다면은 일반 붕어빵에 비해서 이건 사가지고 가서 2, 3일 있다 먹어도 되고 부드러우면서 바삭바삭해요. 쿠키처럼.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대전에서 오신 손님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밥 사주고 또 붕어빵을 한 돈 10만 원씩 이렇게 사간 적 있어요. 외국인들 학생들한테 진짜 따뜻하게 빵 하나라도 더 주고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해주고 우리 전라북도를 기억하고 익산을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라고. 그래야 이 사위가 더불어 사는 사위가 되죠. 7,000원이요. 7,100원인데 7,000원 주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연찮게 전에도 신문에서 한번 뵀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셔가지고 좋은 일에 쓰시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려서 생각나면 정말 맛있게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맛도 팥맛 말고 막 초코맛이나 크림치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더 유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참 베푸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옛날에 우리 집이 못 살았었어요. 못 살았었는데 어머님 그런 걸 하면서도 베푸는 걸 보고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안녕하세요. 빵 하나 먹고 가요. 네. 건강하세요.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가 올해도 시청을 방문해 36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부 제일 처음에 한 날짜를 보니까 2012년도에 했더라고요. 기부는 내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장사가 어려워도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만 원씩은 꼬박꼬박 모아서 365만 원 기부를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실 거죠? 올해도 하시는 거죠? 많이 물어봐요. 경제활동으로 오고 이렇게 몸이 건강히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중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저에 대해서 수업을 했다고 전에 학부형이 이렇게 찾아온 적이 있고 학생들이 서너 명이 찾아오기도 하고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기왕이면 세상 멋지게 사는 게 낫잖아요. 아름답게 사는 게 낫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사는 건 매우 힘들지만 정기적으로 적립해 나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김남수 기부자님께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나눔, 실천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선물이다.
베풀고 나눈다는 것은 내 자신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고 기부 같은 걸 하게 되면요, 그 자신이 얼마만큼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나눔과 기부를 이렇게 동참하면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맛있겠네. 단백질도 보충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로 뭐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 조금 불고기 먹으면 기분이 업되죠. 이제 저도 이제 요리 같은 걸 이제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저것 넣어도 맛이 더 좋아져. 역시 쭈꾸미 불고기를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일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제 집에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가끔 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와이프가 엄청나게 좋아해요, 쭈꾸미 불고기를. 우리 붕어빵처럼 이것도 맛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붕어빵도 참 인기가 좋고 맛있는데 이 쭈꾸미 불고기 먹을 때는 저희 붕어빵과 같이 이게 맛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보, 쭈꾸미 불고기 다시 또 이렇게 먹으러 오게. 좋습니다. 100원이 됐든지 1,000원이 됐든지 10,000원이 됐든지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거니까 온도가 펄펄 좀 올라갈 수 있겠고 많은 도민들이 동참해서 온도를 올려주세요. 나눔의 문화가 일상이 되게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Dog say good night. 맞이해서 네. 좀 몸보신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우리 시민분들이 장어냐 낙지냐 이렇게 좀 갈리더라고요. 네. 우리 사장님의 선택은요? 무조건 장어입니다. 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너무 큰데요? 네, 일반 민물 장어보다 강화도 갯벌 장어는 자연 수치된 거라서 저희가 75일 동안 갯벌에서 직접적으로 키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장어가 아니고 용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우와 크기가. 아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살아있어! 살아있어! 얘 나를 쳐다보고 어제 얘 화났다 지금. 화났다잖아. 잠시 기절해봐. 미안해. 우와 여러분 이게 바로 겨울 보양식 갯벌 장어입니다. 오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사장님 살아있어요. 맛있게 해주세요. 네 황급하게 체험을 종료했습니다. 근데 이건 텃밭 아닌가요? 여기는 무슨 장어집에 이렇게 텃밭이 있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오전에 한 분씩 저희가 항상 매일 와서 수경 재배를 한 거를 손님 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장어랑 이제 잘 어울리는 게 쌈이다 보니까 이제 손님 상에 올라갈 때 보기 좋고 몸에 좋은 게 수경 재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손님 상에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설치하게 되었죠. 자, 이건 아까 스마트팜에서 보신 채소입니다. 완전 싱싱해. 야, 점장님 이게 지금 아까 저희가 본 거 장어 한 마리가 맞나요? 그 한 마리에서 3분의 2만 올려놨어요. 3분의
이만이요? 네, 와. 가득 차있죠. 한 점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일반 장어에 비해서 크기도 크지만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일단 더 담백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씹는 맛도 더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감사합니다. 와, 이게 한 점이 가장 작은 부위를 주셨는데도 엄청 크죠? 유기농 재배하셨다는 이 쌈에다가 데리야끼 소스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와, 아주 이렇게.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생강까지. 어머! 어머! 아우, 말해 뭐해요. 정말 입안으로 행복이 가득 들어오더라고요. 좀 텁텁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 여러분, 웬걸 입에서 그냥 살이 녹아버립니다. 감태하고 산삼 배양근하고 새싹삼을 또 주시더라고요. 이 몸에 좋은 게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먼들 여기다가 잘 익은 장어 올려주고 마찬가지로 생강하고 우리 삼이 있으니까 또 삼 하나 올려줘야죠. 삼 하나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이 쌈 한 입만 딱 먹어도 올겨울 감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부터 제 꼬 몸보시는 이 한 입으로 완성이죠. 어, 잘 어울린다. 제가 한 점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와, 진짜 크죠? 약간 연어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 와, 진짜 두툼합니다.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조금 기름이 지기 때문에 느끼할 수도 있거든요. 얘는 크기가 큰데도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담백하고요. 그만큼 씹을 살이 많으니까 한 점만 먹어도 든든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겨울 보양식 장어의 맛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또 먹어보니까 시상이 떠오르네요. 장어야, 장어야, 정말 장어구나. 어쩜 이리 퍼슬퍼슬하니 거서하니. 겨울철 보양식 장어 최고! 아, 저 좀 괜찮았나요? 자, 다음 집으로 이동해보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낙지입니다.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이게 뭐뭐 들어간 거예요? 계절마다 계절 야채 들어가고 낙지 그리고 삼삼 배양근도 들어가고 버섯은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그리고 망가닥버섯 하고 흰목이 버섯까지 해우도 큼지막한 걸로 세 마리. 다가 싱싱한 채소에 커다란 낙지, 또 시원한 해산물까지 들어갔는데요. 이 정도는 해줘야 몸보신했다고 하죠. 오늘의 주인공 낙지 연포탕 비주얼 정말 최고입니다. 다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아니 원래는 이 낙지가 좀 익으면 다리가 좀 쪼그라들어야 하는데 얘는 줄어들었는데도 이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와! 낙지가 몸에 좀 어떻게 좋은 거예요? 낙지 자체에 타우린 성분이나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제 몸이 하화하실 때 기력 보충하시는데 타우린이나 단백질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리는 너무 많이 익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식감이 좋을 때 저희가 삼삼 배양근 위에다가 올려드리면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해서 드시라고 위에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물 색깔이 요 낙지가 쫙 배어 있는 게 지금 좀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아우, 이거 아시죠? 아우, 이게 먹어보니까 낙지도 낙지인데 아까 보신 뭐 조개도 들어갔죠, 새우도 들어갔죠, 그리고 버섯이 종류별로 많이 들어가서 버섯에서 이게 천연 조미료의 담백한 맛도 있고 보통 뭐 다리 길고 뭐 머리 크고 이런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빨판부터가 크기가 이거 살아있었을 때 그냥 쫙 붙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좋았을지 상상이 되시죠? 요거 그대로 요 고소한 참기름 한번 찍어가지고 자, 탱글탱글한 낙지를 한입 해봤는데요. 잘못 익히면 좀 질긴다라든지 씹었을 때 좀 입에 이물감이 남는데 넣자마자 그냥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쫙 녹아내리고요. 이게 되게 쫄깃탱글합니다. 여기 버섯이 네 종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송이 버섯, 둘, 저 이거 좋아요. 이거 목이 버섯, 셋, 그리고 요거까지. 국물 요리에 버섯은 못 참잖아요.
너무 맛있다. 아, 긴급 진화. 동치미. 와, 벌써 냄비 있는 거 다 먹었네. 자, 요럴 때는 아까 사장님께서 미리 덜어주신 남은 낙지 한 마리를 이렇게 다시 냄비에 살짝 넣어가지고, 이게 낙지가 좀 식지 않고 또 질겨지지 않게 먹는 비법이래요. 국물에 싹 적셔가지고 요대로. 다시 시작이야. 이렇게 뿌리를 가득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실 저 오늘 좀 욕심 부려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 또 원기 회복하려고 온 거니만큼 이렇게 좀 많이 먹을게요. 또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야죠. 3위. 딱 그 쌉싸름하면서도 단맛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요 사포닌 때문에. 요 낙지하고 같이 먹으니까 뭔가 좀 고소하면서도 궁합이 되게 좋아요. 엄청 고소한 견과류를 먹는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 겨울에 조금 한기 느껴지고 이제 좀 감기 끼우니까 이럴 때는 열이 좀 느껴지는 이런 음식을 드셔줘야 땀을 쫙 빼고 원기 회복하는구나, 요런 느낌입니다. 딱 먹어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많은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드셔보시니까 몸에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아, 진짜로 이 안에서 쫙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기운이. 땀도 많이 나고, 아, 올 겨울에는 감기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낙지를 드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이제 겨울에 원기 회복하려고 네, 주로 먹습니다. 원기 회복하려고 같이 하면 원기 회복하려고. 겨울철 기운을 북돋아주는 장어와 낙지 드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평화시장의 닭똥집 골목이나 안지랑의 곱창 골목처럼 비슷한 업종의 가게가 모이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골목들. 대구의 수많은 골목 중에 오랜 기간 호황을 누리며 세상에 온갖 이야기를 인쇄해온 특별한 골목이 있습니다. 남산동 인쇄골목, 이곳의 오래된 기록을 살짝 펼쳐봅니다. 대구 남산동의 인쇄전시관. 오래된 기록의 역사부터 근현대 인쇄기술의 발전까지 그야말로 인쇄의 모든 것을 알차게 정리해둔 전시관입니다. 좁고 긴 공간을 인쇄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운 모습은 그야말로 인쇄골목을 연상케 하죠. 계산 오거리에서 남문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남짓되는 거리. 골목골목마다 붙은 간판에서는 인쇄라는 단어를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400여 개의 인쇄소가 영업 중인 이곳은 지역 최대의 인쇄 특화 거리, 바로 남산동 인쇄골목입니다. 아직 한 100년 정도는 됐는데 인쇄골목이 활성화되는 거는 한 50년 됐습니다. 6.25 전쟁 때 피란온 인쇄 장인들이 모이며 본격적으로 형성된 남산동의 인쇄골목. 전국 각지에서 발주 요청이 이어지고 밤새도록 인쇄기가 작동되던 그야말로 불야성의 거리였는데요. 그 호황은 8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문이 막 계속 들어오는 기라. 그래가 그때만 해도 기계 한 대가 있는데 노상 밤샘이 하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오셔도 가는, 아 이게 오셔도 이거는 그때만 해도 그때 전성기라. 그래, 그때 80년도 후반 아이가? 아니다, 80년도 초지. 80년 초. 80년 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00년도까지는 인쇄가 뭐 안정도 호갱기 아닙니까? 그때 맞죠? 예, 2000년도까지 호갱기. 예. 차에 막 서로 많이 가갈랐고. 그때 접촉이 없었어요. 그럼. 접촉이 없었죠. 예, 접촉이 그 없었어. 그 당시에 접촉이. 예.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는 게 기계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비쌌잖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파트 두 채 팔아야지 기계 사고 그랬잖아. 영원할 것만 같던 인쇄업의 호황. 하지만 야속한 시대의 흐름은 어느샌가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이른바 디지털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종이의 입지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업체가 거의 한 60%는 줄었을 거예요. 전단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아예 뭐 반토막 났다고 보면 됩니다. 모바일로 받다 보니까는 연화장이 진짜 엄청 많이 들어졌고 특히 청첩장이 보라고 가련다가 많이 줄었는 게 초과납니다. 예. 그나마 좀 괜찮은데 가을에 이제 신학기까지 한 3월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이지. 그때는 이제 신학기도 되고 인쇄물 학교도 이제 전부 다 학교 인쇄물도 여러 가지 그 인쇄물이 조금 나은 편이지. 한때 천여 곳에 달했던 인쇄소는 400여 곳까지 줄어든 상황. 그마저도 업주들의 고령화와 재개발 등의 이유가 겹치면서 문을 닫는 가게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인쇄 골목이 이제 2000년도까지는 활성화 많이 되다가 그 이후로 인쇄 출판 단지가 생기는 바람에 큰 업체들은 글로 몇 군데가 많이 갔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남산동 인쇄 골목이 일부는 재개발이 되고 일부는 또 재개발한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는 인쇄 골목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발전 속도가 너무 앞서가고 있고 그렇다고 기계를 이게 뭐 모든 이 시스템을 금방금방 바꿔가면서 그래야 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 그때는 소규모로 쩌매쩌매하게 자기 기술 가지고 그냥 운행하고 살고 이래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빈 자리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골목 곳곳에는 카페며 음식점 등등 새로운 업종의 가게들이 성업 중인데요. 그중 일부는 인쇄골목이라는 이 장소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개성으로 승화하기도 했습니다. 원두 패키지와 그리고 각종 디자인에 사용하고 있고요. 이 활판 인쇄가 일반 디지털 인쇄보다는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정성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커피에 대한 태도나 손님에게 대한 태도랑 굉장히 닮아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쇄를 하게 되면 고전적이지만 아름다운 약간 빈티지한 매력이 저희가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산동 인쇄골목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는데요. 이곳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분의 이야기가 유독 눈에 띕니다. 되게 저한테는 익숙한 공간이죠, 인쇄소라는 곳이. 그리고 되게 친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동네에 왔을 때 좀 편했어요. 그냥 이 공간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냥 좀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인쇄 관련된 디자인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인쇄하시는 분들이랑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제 가득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당장에 큰 업체들한테 맡기는 게 좀 편하거든요. 조금씩 빛이 바래가던 골목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색을 더하고 있는 인쇄골목의 새 식구들. 이어지는 사람들의 발길이 인쇄골목의 미래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화가 좀 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프린터 딱 누르면 이제 인쇄가 되지만 다른 것들도 좀 구경하면서 옛날 것들은 이렇구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카페라든지 음식점이 생기고 있거든요. 같이 공존하면서 인쇄골목 사장님들이 보여주신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받는 장인정신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골목을 지켜온 이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록 그 역할은 작아지고 있지만 그 명맥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컴퓨터는 잘못되면 없었지만 복원할 길이 없지만은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평생 두고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으로 이렇게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서 서로 간에 공존해가면서 참 작아나마 이때까지 해왔는 데서 한번 끌고 가고 싶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그냥 이래 한다고 보면 되지 뭐야. 몇 년을 더 할지 그건 모르겠고 지금 재개발 될 때까지는 또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범람하는 디지털의 홍수 속에서 여전히 종이의 활자를 담아내고 있는 이곳. 남산동 인쇄골목에서는 지금도 도시의 수많은 이야기가 인쇄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더 가능하겠는데요? 조금 더 가볼까요? 안 돼! 아파! 아파! 와! 너무 아파! 데려가고 싶어! 도와주세요! 빨리 와요! 어서 와요! 어깨 받아? 어깨 받아? 안녕하세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벌써 기죽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입으시고 몸매가 다 이렇게 멋지게 드러나시면서 입으시고 계시는 은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멋진 동작을 좀 유연하게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저 진짜 유연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누구든지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화내시는 건 아니죠?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아본대.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기어가는 자세에서 네. 바로 연결 동작으로 가볼 건데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주면서 무릎을 띄워 일어나 네. 자, 이때 손바닥으로 바닥을 쭉 밀어주면서 네네네.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대각선 길어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요? 그쵸? 뒤꿈치는 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요? 중심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아까 기지개처럼 뒤로 들어져. 제 손가락을 힘껏 밟아주세요. 선생님 밟고 싶은데 너무 안 돼. 저를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 사랑하세요. 너무 아파. 오호. 뒤꿈치 들고 무릎 잡아서 바닥에. 이 아기 자세로 잠시 휴식해 볼까요? 아기가 되어 주세요. 천사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뒤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 발을 지그시 눌렀어. 지그시 그만 해도 되는데 한 번 더 하고 제 허리를 못 내려가게 막았어요. 천사 같은 네네. 얼굴을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선생님 욕심을 버리셔야죠. 제가부터 욕심을 내려놔야겠어요. 정말 몸을 뻣뻣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자극이 되고 아팠나 봐요. 뭐 상체를 숙였을 네. 때 발이 나는 닿지 않았던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도 요가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늘려가고 나를 만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닿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자아 성찰도 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인내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내 몸을 더 이렇게 보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그런 의미로도 많은 분들이 요가를 하세요. 발가락 세우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더 가능하겠는데요? 조금 더 가볼까요? 안 돼! 아파! 치워줘요 빨리! 잘하셨어요. 아파! 제가 사실은 그냥 요가만 배우러 왔으면 네. 에이 안 왔죠. 보니까 위에 뭔가 주렁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무서워요. 가고 싶어요 집에 저는. 가시면 안 돼요. 이왕 오신 김에 네. 플라잉 요가까지 한번 배워보셔야 해요. 플라잉 요가. 네. 해먹 앞쪽에 먼저 서볼게요. 네. 이때는 해먹에 가까이 서볼 거고 양팔을 기지개 하듯이 높게 들어서 자켓 입듯이 두 팔을 해먹에 입어볼게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걸고 손바닥은 정면을 바라보게. 거기서 이제 내가 해먹에 기대어 눕듯이 한번 기대볼게요. 엄마요? 그렇죠. 자, 무릎은 구부러져 있고 우리가 플럼 라인으로 위치해볼게요.
해먹이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그렇죠. 컴 라인. 네네네네. 해먹을 또 사용해서 우리 림프를 순환할 수 있어요. 두세 번째 손가락으로 오른 엄지발가락을 고리 걸어서 잡고 엄지발가락을 고리 걸어서 안 되는데 어려우면 발목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발목 잠깐만요 그렇게 여기 대표님이신데 자꾸 저만 보는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운동에 즐겁게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수고생 처음 봤어요? 맞아요 잘하셨다 아니, 잘한 거 맞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 왼손도 발목을 잡아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누가 잡아주면 안 돼? 도와줘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아 겨드랑이 좀 아프실 수 있어 네 잡고 잠깐만요 네 이렇게 발목을 하나하나 잡으시는 거예요 발바닥 이렇게 합숙해 보세요 아파 잠깐만 자 5초만 버틸게요 하나 둘 셋, 겨드랑이 안에 독소를 제거해요. 셋, 네, 안색이 맑아지고 노화 방지가 돼요. 다섯, 올라오실 거예요. 이거 안색이 맑아지고 노화 방지되는 거 노화 맞아요? 동안 페이스로 한 발 한 발 걸어가 손 살짝 높게 잡으면서 누워주며 동시에 한 발씩 들어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줘요. 도와주세요! 빨리 와요! 어깨 바닥, 어깨 바닥 고개 누워 다리 짚게 허벅지 안에 해먹기 될게요 와! 엄청 무서워요 해먹 앞에서 오른발도 해먹 앞에서 합축 그렇죠, 무릎을 활짝 열어 일어나 발바닥 위에 있는 해먹을 잡을게요 영차, 팔힘, 대힘 발바닥 위에 있는 해먹을 하나, 둘, 셋 일어나, 잡아 잡아! 다시 한 번.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나, 둘, 셋. 발바닥 위에 있는 해먹을. 잡아! 잡았어요! 이걸. 자, 무릎을 안으로 넣고. 무릎을 이렇게 넣어? 넣고. 자, 당기면서 가슴 앞으로 밀며 일어나. 일어나. 무릎 꺼내. 하나, 둘, 셋. 무릎 꺼내. 그렇죠. 한 번 더. 들썩. 하나, 둘, 셋. 그렇죠. 아니, 이거는. 됐어, 한 번 더. 너무 아픈데 잠깐 있을게요 떨어지지 말고 그렇죠 됐을까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무릎을 열어 운동을 선생님들이 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운동을 잘 안 돼 자 우리 허벅지 셀룰라이트 네. 제거하고 혈액순환 되고요 너무 좋죠 이거 필요했습니다 저는 마사지 오 좋죠 허벅지를 꽉 조이면서 무릎을 후 펴볼게요 하나 둘 셋 후 접었다가 다시 후 접어볼게요 수치스러워 자 높게 해먹 잡고 해먹을 당겨 내리는 느낌으로 다리를 바닥 쪽으로 뻗어 차렷 하나,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당기면서 그렇죠. 아파. 네, 이렇게요. 와, 너무 아파요. 데려가고 싶어요. 마음이 참 지치셨죠? 몸도 힘드셨죠? 요가로 차분하게 내적 건강함을 지켜주세요. 다 같이 나마스테. 새해를 맞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들
한 해를 계획하며 차분하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 바로 웰니스라고 하지요. 바다가 멋있고 산세가 아름다운 곳 영덕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름다운 곳 영덕에서 챙기는 건강해지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해 보시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색과 명상을 즐기고 충분히 휴식하며 기운을 채워갈 수 있는 곳, 웰니스 여행의 명소 영덕으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벌써 경치부터 마음이 좀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죠. 여기가 웰니스 체험 지구잖아요. 예,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넓은 넓은 장소라는 건데, 예. 한번 소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영덕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문 힐링 센터 여명 웰니스 체험 지구라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명상 체험, 기공 체험, 건강 음식 체험, 그 다양한 좀 체험하면서 몸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을 예, 그 되찾을 수 있는 곳이다.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명상길을 걸으면서 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이자 시간. 예. 아,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예. 네, 가시죠. 예. 이곳에는 고려 말의 승려 나홍왕사가 창건한 천년 사찰 장욕사와 함께 나홍왕사 기념관이 있는데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한 번쯤 들어봤을 청산가의 주인공이 바로 나홍왕사입니다. 1층 전시관에서는 나홍왕사의 생애와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첫 번째 찾은 곳이 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예. 건강 체험을 하러 왔는데 기념관부터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예. 어떤 기념관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영덕군 출신으로서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그 나홍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려 말에 공민왕의 스승이었던 분인데 가장 웰니스적인 삶을 살았다. 그분의 어떤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뭔가 알 것도 같아요. 교과서에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청산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예. 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영덕 출세, 예, 그리고 예. 기념관이 이곳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야. 기념관에는 여행객들이 제대로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층에는 북카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추위도 녹이고 잠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를 만나는 웰니스 여행에 꼭 필요한 순간이겠죠? 차를 한 잔 마셔도요.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차 한잔 마시니까 마음이 더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다음 장소도 안내해 주시죠. 네. 예, 다음은 명상길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 여행 코스는 웰니스 체험지구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명상길 산책인데요. 나의 마음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걷기만큼 좋은 것도 없죠.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함께 산책을 시작해 볼까요? 좋은 길을 걷는 것은 참 기분 좋기도 하지만 건강해지는 느낌이 예. 듭니다. 예. 명상길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길을 걷는 것만으로 보면 이제 몸에 유익함도 있고요. 또 이 길을 걸을 때는 저희들이 걷기 명상으로 일부 구간을 걸어봅니다. 네. 예, 그 걸어보는 구간에서는 주로 이제 걷기 명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걸을 때 발바닥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오른발이 나가면 오른발 하고 이름 붙여주고 왼발이 나가면 왼발
그러니까 오로지 발바닥에만 가만히 집중해서 이름 붙이면서 걸어본다. 네, 명상길이라는 이름답게요. 고요하지만 새소리도 되게 좋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아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음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은 어느새 걸어온 길만큼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의 소리를 만나게 되죠. 사람들이 보통 영덕하면 바다를 떠올리기 쉬운데 예. 사실 영덕이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멋진 공간들이 있어요. 예, 예. 이야. 그래서 좀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네. 몸을 회복하고 오. 예, 그리고 또 바다에 가서 또 즐길 수 있는 것들 즐기시고 그러네요. 예, 아니 경관이 벌써 어마어마한데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한참을 걷다 보면 입문 힐링센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자연과 명상, 대화와 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죠. 야,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예, 예. 예, 여기는 어떤 장소예요? 여기는 1박 2일, 2박 3일, 4박 5일 해서 그 웰니스 체험을 구체적으로 예,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 그래서 주로 명상, 건강 음식, 기공 요가를 이제 주로 콘텐츠로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한국적이네요. 예, 한옥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예. 아니 구석구석에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둘러봐도 예. 될까요? 예. 네, 가보시죠. 입문 힐링센터를 천천히 둘러봅니다. 다양한 공간 중에서도 심검당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곳에서는 강의도 이루어지지만 책을 읽으며 자유로운 사색을 즐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문과 명상으로 삶의 지혜를 얻는 장소라고요.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장소에 꼭 방문을 하긴 하겠네요. 예, 이 장소에 그렇습니다. 대한 소개를 들어볼까요? 예, 여기는 이제 신금당이라고 네.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찾을심자 지혜금 해서 지혜를 찾는 곳이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 우리 이 공간 자체가 전화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녁에 방에 머물고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 공간에서 책을 좀 보시기도 하고 담소도 좀 나누시라고 그러다가 문득 자기 삶의 깝깝한 문제가 아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해결책을 하나 좀 얻어가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TV도 없고 전화도 안 터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 하나는 있네요. 예. 나를 찾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나홍왕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장육사. 조용한 사찰을 걷는 것 역시 마음을 돌보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인데요. 이곳에서는 특히 보물 제993호 건칠 관음보살 좌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사찰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생각이 들고요. 예. 뒤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경치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 예. 뭔가 일상에서 조금 내가 힘들다, 뭘 좀 비워내고 싶다, 나를 좀 발견하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디죠? 아, 예, 영덕군 입문 힐링센터 여명 웰니스 체험지구입니다.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이 오십시오. 고즈넉한 산책로와 휴식의 공간, 그리고 명상 체험까지. 나와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웰니스 여행의 명소 영덕으로 출발하시죠.